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바로 그 세계적인 브랜드죠. 존 바이런에서 나온 바로 캐디백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2017년형 최신형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일단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화려합니다, 여러분들. 자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있는데,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을 보시면 미국 국기, 영국 국기 이런 것들 같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미국 투어 프로들과 유러피안 투어 프로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 자체가 투어 모드, 투어 온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선수들이 사용할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그 높은 제품이라 할 수 있겠고, 기본적으로 에나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에나멜 소재로 되어 있고,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9.5인치예요. 또 9.5인치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 여러분들 뭐 클럽을 요즘 많이들 갖고 다니시고 또 드라이버 헤드가 많이 크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. 자, 이게 넣으시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상당히 넓고 안에도 여러 클럽들을 꽂을 수 있는 이런 그 분할로 되어 있고, 특히나 요 지퍼 이런 하나하나가 상당히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. 네, 상당히 높아서 이런 이 사실은 이 캐디백은 이게 지퍼가 좀 자주 망가지는 편인데 상당히 지퍼 느낌이 좋고 고퀄리티의 지퍼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옆면에 보시면 자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. 자수가 멋있습니다. 이 캐디백은 이 자수가 많을수록 사실은 가격이 높습니다. 그만큼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, 옆에 보시면은 존 바이런 브랜드 로고, 또 이 리미티드 한정판이라는 그 느낌의 표시와 이런 여러 가지 로고들이 들어가 있고, 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맞습니다. 이렇게 굉장히 넓고, 이 안에 여러분들 뭐 캐디백 안에 여러분 스파이크 골프화도 넣을 수 있고 바람막에 비옷도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상당히 넓고요. 뒤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로고가 크게 많이 들어가 있죠. 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좋아하시는 뭐 용품들, 뭐 썬블럭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게 되어 있고, 여기 보시면은 이 네임텍 이 표기도 상당히 좀 멋있습니다. 일반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스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, 가격을 보니까 기본 소비자가가 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시키려 하는데, 이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. 제가 이렇게 캐디백을 이렇게 매보면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. 바로 좀 뭐 티그라운드로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일 정도로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, 이 후드의 느낌이나 이런 부분은 이 리미티드 모델의 그 표시가 아주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한정으로만 나오는 모델입니다. 국내에도 소량으로만 들어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뭐 시중에 나가보면 사실은 뭐 여러 브랜드들의 캐디백이 많이 있죠. 근데 사실은 내가 산 캐디백을 다른 분들 가서 이렇게 말 여러 군데 이렇게 있으면 사실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, 나만의 캐디백, 한정판 리미티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존 바이런의 이 한정판 캐디백을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면 나만의 프라이드를 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, 컬러가 총 세 가지입니다. 이렇게 블랙 라인이 있고, 또 네이비 라인이 있고, 와인 색깔의 레드 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워낙 리미티드 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한번 구매하셔야지만 여러분들만의 그런 캐디백을 아마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2017년형 존 바이런 캐디백 한정판, 전세계 한정판입니다. 모델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.